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숙연하게 만드셨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구원의 목표 한번 대답해 보시죠. 1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예, 그게 1번입니다. 2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둘 중에 한번 골라보시죠. 3번 없습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방금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다. 예,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가게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구원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구원이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서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구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또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이제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이제 영화라 그러고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냐? 저의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30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하셨느냐, 29절에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두신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성을 갖고 있던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구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것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것의 중요성,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장 11절까지는요, 첫 번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7장, 8장까지는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5장 11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인데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 앞에서는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죄 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4장 7절에 이 죄도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도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범죄라고 했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범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물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죄를 이야기할 때 복수 단수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죄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부터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는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로마서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5장 12절을 한번 보죠.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이 죄는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있어 왔던 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5장 12절부터는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발동하는 것. 내가 어떤 죄를 행함으로 또 마음으로 짓기 전에 이 죄를 짓도록 우리 속에서 이 죄를 부추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발동시키는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단수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이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3장, 4장에 나왔던 그 죄를 잡음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잡음죄, 원죄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로마서에서 구분해 볼때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서 이 죄를 복수로 기록한 것이 있고 죄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느냐라는 걸 다루고 있는데 5장 11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가 이 성화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다르다. 다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죄는 잡음죄를 의미하고 5장 12절부터 나오는 죄는 원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7장, 8장까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죠? 불러내신 목적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하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더 큰 구원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했다라는 말은 유월절에 내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양이 대신 죽고 양이 대신 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내가 죽음을 면했다 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월절을 통과했으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한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해방. 첫 번째 것은 죄사함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과 죄에서 해방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못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5 해방을 맞이했죠. 로마서 8장에 아까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에는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막 끌려다녔습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은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복수의 죄를 의미하는 거죠. 잡음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었다 할 때 이 죄는 단수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죄들을 막 지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죄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너희들이 지었던 많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근본,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무엇의 종이 되었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은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홍해를 내가 건너버렸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의 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랬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더 이상 우리는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일본의 법을 따라야 했고, 일본의 통치자가 무서웠습니다. 일본의 통치자가 뭔가 명령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못하면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면은 일본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의 법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면 일본의 경찰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찰은 더 이상 우리한테 뭔가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 용서받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죽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남북전쟁하고는 다르죠. 미국의 남북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노예 해방전쟁이었어요. 남북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딱 끝나고 나자 노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노예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노예 해방전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노예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노예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예였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노예였을 때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 주인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노예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노예를 다스렸던 주인들이 다 죽은 게 아니죠. 노예의 주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노예의 주인도 살아있고, 노예였던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동시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었다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살아있어도, 이 주인은 전혀 나한테 무언가를 행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권세가 나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이 권세, 권세를 향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이런 말씀을 제 시리즈로 몇번 전했습니다.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둘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하나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설명을 안 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침례식은 장례식인데,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는 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보였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놨다는 겁니다. 해결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해라. 믿어라.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화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네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듯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도 동일하게 믿어라. 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잘안 믿기는 거예요. 아이 내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죄의 어떤 힘, 죄의 그 막강한 어떤 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게 나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건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죄는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범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그죠? 함께 죽었는데 이것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그 죽으심에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도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 이 부활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가 나한테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 알아라. 로마서 6장에서 세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걸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한번 보죠.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서 죄는 전부 단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우리는 죄의 권세를 향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습니다. 이걸 알아라 했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겨라. 자,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알아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라. 두 번째는 그렇게 여겨라. 여겨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는 나한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쟤하고 나하고는 조종관계가 끝났다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한테 더 이상 복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게 느껴라가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은 기분을 느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느낌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느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으라가 아닙니다. 죄를 죽여라, 죄에 대해서 죽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여겨라.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시각을, 동일한 시각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겨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주장하라. 주장하라 이 말입니다. 자, 노예 해방전쟁이 끝났는데 이전 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지시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 나한테 그 지시할 권리가 없는데요, 이제. 난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닌데요. 이걸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을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서 해방됐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광야 생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에 종살이 하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죄의 종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6, 7, 8장은요, 죄사함에 관한 장이 아닙니다. 이건 승화에 관한 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는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을 사탄은 우리가 모르길 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한테 더 이상 어떻게 지시할 권리도 없고 내가 거기 따라갈 의무도 없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사실을 사탄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 그 다음에 여겨라. 주장해라. 나는 자유자다.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주인이 아닌데 왜 자꾸 그 주인도 아닌 사람한테 자꾸 끌려가면서 지배를 당하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알아라. 죄의 근세에서 해방됐다. 이걸 알아라. 이미 해방되어 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그대로 믿어라. 여겨라. 그 다음 세 번째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한테 더 이상 주지 마라 네 몸을.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종이 됐으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제. 죄에 끌려가지 마라. 주인이 바뀌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알아라,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해방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해방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느냐 이 말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해자가 무슨 해자죠? 풀 해자입니다. 푼다, 문제를 푼다 또는 묶인 걸 푼다 이런 말이죠. 풀 해자예요. 방자는요? 놓을 방자예요. 한자로 놓을 방자. 놓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석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주장해라. 알고 믿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너 자신을 드리지 마라. 해방받았다. 그런데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일본의 법을 무서워하고 일본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일본 경찰한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일본 경찰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주장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6, 7, 8장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의 사함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죄라는 힘, 죄라는 세력, 죄라는 권세 여기에서 해방받았는가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주장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로마서 6장을 이번 주 동안에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더 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것뿐만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되셨고 그래서 이 우리를 그동안 지배했던 그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주장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